교복까지 차려입고 준비를 마친 아이들이 마을 앞 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파는 곳입니다. 코콩 지역에는 출근 준비에 바쁜 부모님들을 대신해 아침 식사를 파는 식당이 마을마다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집이 아닌 이곳에 모여 아침을 먹고 다 함께 등교를 합니다. 전 학년을 다 합쳐도 학생 수가 137명인 아담한 학교. 학년별로 6개 반이 있고 느니 속한 3학년 반은 총 27명의 학생들이 모여 오전 수업을 받습니다. 갑자기 수업 중에 교실을 빠져나와 이 친구가 뛰어간 곳은 아, 쉬는 시간이군요.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매점으로 달려갑니다. 순식간에 북새통을 이뤘네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인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아이들이든 이 달콤한 유혹은 참을 수가 없나 봅니다. 간식을 먹던 느은이 뭔가를 주워 교실로 뛰어갑니다. 공깃돌을 줍는 거였군요. 장난감이 많지 않은 코콩의 아이들은 주변의 물건들로 놀이를 만들어냅니다. 운동장에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공기 놀이를 하기도 하고 작은 고무줄로 던지기 놀이도 합니다. 한 명이 고무줄을 던진 후 두 개씩 붙어있는 것을 갖는 겁니다. 고무줄을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 건지 아무튼 아이들은 부자가 된 듯 신이 납니다. 다음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미래의 꿈을 발표하는 시간. 느은의 꿈도 다른 아이들의 꿈도 의사였습니다. 병에 걸리게 되면 한참 떨어진 주립병원까지 찾아가야 하는 이곳. 버리에 바쁜 코콩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죠. 수업을 마치고 느은이 돌아온 곳은 외할아버지 댁입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이모들, 그리고 느은까지 이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코코의 아이들은 웬만한 집안일에 익숙합니다. 낮에는 어른들 대부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느은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된 건 학업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사는 해변가의 수상마을은 배를 타고 학교에 가야 할 만큼 먼 거리지만 이곳에서는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대부분은 이 집에서 생활을 하고 부모님이 계신 수상마을에는 한두 번 정도 갑니다. 아직 엄마의 사랑이 그리울 9살 어린 소녀에겐 조금 가혹한 현실이네요. 코콩 수상마을 사람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매일 배를 타고 나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업을 합니다. 느은의 아버지도 어부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함께 나왔습니다. 새벽에 바다에 던져놓은 통발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코콩마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의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데요. 요즘 같은 건기엔 물고기가 작아 큰 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더 큰 어망이라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자연과의 공존의 거리를 지키는 것은 바다에서도 유효합니다.